1회로 끝날 줄만 알았다. 콜라보를 해서 버틀플립이랑 같이. 솔지야, 우선은 너가.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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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639명의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들 2020년 남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고 싶은 일, 이루고 싶으신 일 모두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2020년의 트리코 계획을 한번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희 아이디어,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전반기 1분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1월달에는 저희 1회로 끝날 줄만 알았던 트릭샷 투게더가 자 2회를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1회 때는 롤링맨즈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미비한 상태였지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분량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아니, 너 이 자리에 앉았어? 와! 그래서 그 뒤를 이을 2회차 아주 대거 인연이 나올 겁니다. 아주. 자, 2월달은 저희가 12월 중순쯤에 촬영했죠. 오락실에서. 네. 동무고 게임 대결을 해가지고 벌칙을 우리가 하기로 했었어요. 연습을 했는데 꼴등이어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꼴등이. 네. 그래서 게임의 벌칙에서 질타나면 한라산에 가서 물병 세우고 오는 걸로 하긴 했었거든요. 그 같이 가는 멤버 누구였죠? 민식이. 제가요? 근데 솔지가 걔 진공한 것 같은데? 솔지야, 누구랑 가기로 했니? 사실 이게 두 분만 가서 하기에는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촬영 구도나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같이 동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카메라 다 찍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솔지야, 네. 잘 갔다 오자. 솔지야, 한라산 가야지. 3월 달에는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인데, 트릭샷 컨텐츠인데, 그 많은 트릭샷 영상 중에서 눈에 띄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들과는 달라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왔던 게 뭡니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10년 이상씩 다 해온 게 뭡니까? 10년 이상씩? 네, 시혁 씨는 뭐 하셨어요, 10년? 뭐, 걷고 뛰고. 뭐 해온 거 없습니까? 성우님은 뭐 한 거 없어요? 춤췄죠. 아, 춤췄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춤을 가지고 콜라보를 해서 보틀플립이랑 같이 댄스랑 보틀플립을 콜라보레이션 해서 약간 뮤직비디오처럼 한번 연출을 해서 한번 멋있게 하면 조금 더 달라 보이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두 번째로 3월달 중에는 조금 날이 풀리면 한번 거리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버스킹처럼 홍대에서 버스킹해서 요즘 유튜버 분들도 많이 나가서 하시는데 저희도 나가서 시민분들과 대결도 하고 또 선물도 나눠주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도 홍보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웅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동욱이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요? 저희 길거리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요? 네. 홍보하는 거 좋죠? 저희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더 파이팅. 즉흥적으로요? 아, 그렇죠. 네. 자, 그럼 즉흥적으로 우리가 트리코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갑자기요? 네. 일단 발전이요? 네. 아무 생각이 발전이라. 네. 발전. 자, 이거는 자, 그렇게 해서 2020년에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알릴 수 있게끔 노력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발언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리 솔직은 준비됐나요? 자, 그런데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100분 토론 느낌처럼 시간을 재서 1분 동안씩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아이디어. 네네. 첫 번째로 동국이 형부터 먼저 말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부터? 네, 오케이. 제가 시간을
그만큼 트리퍼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나옵니다. 준비 시작. 저는 아까 전에 이제 길거리에서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딱 생각난 게 저희도 명함 같은 걸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명함. 그래서 명함에 뭐 이제 각자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디든 아니면 이름이랑 그다음에 이제 유튜버 메인을 크게 해서 우리 트리코 뭐 채널 검색 이런 거를 명함에 적어서 이제 저희가 길거리 나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오면 사실 트리코나 이제 길거리 다녔을 때랑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야외에서 촬영할 때 사람들이 이제 뭔 촬영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저희는 유튜브에 해달라 트리코 검색해달라 하는데 사실 잘 기억을 못해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명함을 줘서 이거를 이제는 가져가서 나중에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이 있었나 한번 볼까?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괜찮으면 좋아요 그것도 누를 수도 있고. 아 네네.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봤어요. 아 길거리 나가서 명함을 나눠주는 그런 게서 기억에 남게. 그쵸 그쵸. 네. 딱입니다. 아 깔끔하네. 기가 막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으로 성욱이부터 가보겠습니다. 나 아무 생각이 없는데. 시작. 약간 한국적인 그런 민속놀이나 그런 거를 좀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던지기. 투어 던지기. 투어 던지기라던가. 그 윷놀이를 이렇게 던지는데 그걸 좀 신박하게 던진다던가. 아니면 제기차기 있고 뭐 연을 이렇게 날린 다음에 그걸 맞추는 거라던가. 양궁도 있을 거고. 양궁이 한국적인 거. 양궁을 아, 네, 국궁. 말이.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약간 찰떡같지 않아요? 끝! 네네네. 자, 다음으로 우리 취업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고! 솔지야, 우선은 너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우선 동국이 형이 예전부터 많이 혼난 기억이 있고, 내가 그걸 누누이 설명했는데, 너가 지각했다는 것 자체에서는 연락으로 생각한다. 그래 연락까지는 했으면 내가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연락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조금 약간 어긋난 게 아닌가. 너가 앞으로 일어나가지고 이 영상을 봤을 때 닥칠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부담받고 생각하지 말고 뭐 인식이나 뭐 아니면 뭐 동국이 형 아니면 성욱이가 되게 잘 챙겨주고 하니까 그냥 단지 내가 좀 약간 조금 불편 조금 불편한 거니까 그 점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우선 연락을 주고 그리고 뭐 핸드폰을 잃어버렸던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앞으로도 찾으러 다닐 때는 경찰서에다 뭐 민원신고를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찾을 거니까 앞으로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오케이. 아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아니죠. 네, 트리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솔지가 와야 있어야 된다. 와야 있었어요. 네. 비주얼이 중요하다. 비주얼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동국이 형은 비주얼 아닙니까? 근데 동국이 형은 개성이 비주얼을 초월해버렸어. 그래서 미친다 그죠? 또 그렇게 들이대네요. 자 그럼 이제 민식 씨. 네 제 아이디어. 네 한번 시작. 아니 그럼 넘어가자. 아 더 넘어가자. 이게 획기적이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거랑 달라요? 완전 다르게. 완전 다르게. 15초만. 아 오케이 오케이. 15초? 15초면 충분히. 15초야? 아 15초. 일단 해볼게요. 15초. 시작. 자 요즘 유행하는 컨텐츠 키워드들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많이 검색한 게 올해 많이 검색한 게 19년에 많이 검색한 게 펭수더라고. 펭수가 주요 인물인데 아마 펭수한테 한번 헌정 영상으로 만나달라고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끝. 네. 아. 몇달 15초. 자 그러면은 아이디어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왔던 우리의 행보들을 되짚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분석해보는. 피드백 시간. 제가 원래는 지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뭐 성욱이도 그 장소 변화나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어딘가에서 했던 것들을 가져왔는지 따라하거나 뭐 그런 거를 보고 영상을 봤거나 이렇게 지금 20. 네. 그거 저 시작하면 바로 하품할 거죠. 아니 그래 나 15초 전에 어떻게 하품을 해요? 아니요 똑똑한데? 준비 시작. 자 우리 세 명이 말한 의견을 토대로 조율을 해서 이런 개선할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자 2020년 한 해 동안 각자의 목표 한마디씩 할게요. 자 2020년에는 트리포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많은 분들의 구독자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민식이 그냥 잘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편집을 하잖아요. 편집자고 하면은 더 잘 봐야 되는 것만 같아요. 요즘 추세나 저만의 이제 또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 더 뚜렷해져야 되고 뭐 여러분들한테 그 좋은 에너지가 갔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2020년 저희 영상이 즐겁고 재밌고 누구든 봐도 서로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어. 자, 마지막으로 솔지. 자, 들어보자. 들어보자. 그냥 한번 얘기해봐. 그냥 얘기해. 부담하세요. 알겠어. 알겠어. 오늘 안 나온 것만 빼면 참 자주 있으니까. 쭉 있잖아. 있잖아, 왜 그래. 아, 아이고. 야, 교실에 있는데. 절대 안 나온다 취급하지 마세요. 막, 앞으로 뭐, 후에 뭐 안 나오는 날이 뭐 연락 뭐 두절되거나 뭐 그럴 거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 아,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안 돼. 솔직히는 그러래 안 돼. 절대. 절대. 내가 더 오해를 했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만들게요. 네. 자, 지금까지 We are 3CO!